이상하게 이 사람이 막여 정치인으로 나와. 어, 정치인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높게 올라갔다 그랬잖아.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길은 없어. 근데 남의 운계야. 자기 같다 이 운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어, 이분의 제가 사주만 한번 들어볼 건데 사주만 듣고 이분의 올해 운기, 앞으로의 운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1960년 머리 위에다가 복을 입은 형국이고요. 흐른다. 근데 왜 시끌시끌한 사람들만 갖다 다 모집을 하는 거야? 응? 이 남성분은 올해 건강도 조심해야지 돼. 응. 건강이 안 좋아. 너무 신경 쓰는 일을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가 얘기할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형국이거든. 그거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높게 한없이 올라갔다는 얘기지. 자기 그 자리가.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막 여 정치인으로 나와. 어, 정치인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높게 올라갔다 그랬잖아.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길은 없어. 근데 남의 운계야. 자기 같다 이 운이 들은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남의 운이 나한테 차고 들어와서 내가 재수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내 자리를 내가 차지를 했지만 이 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 그래 지금. 지금 맞지 않는 자리에 있다.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갖다 뭐 이렇게 아, 이 사람 뽑자 어쩌자 해갖고 했을 거 아니야. 어? 그런데 사실상 올려놓고 보니까 그 그릇이 못 된다.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시끄러워. 시끄럽고,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 내 집안도 제대로 갖다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나라의 정치권에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나와. 와. 응? 어? 그 내 집안이라는 것은 뭐겠어, 그치? 그런데 끄고 맺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 양반은 끄고 맺는 게 없어. 왜? 왜 사람이 점점 똑똑해야지 돼? 어려버려지지? 점점 왜 어려버려지지? 내 주장을 강력하게 좀 내세워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치고 저놈이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닷물에 갖다 흘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하려고 노력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노력은 많이 한단 말이야. 노력을 많이 하면 뭐해? 주위에서 갖다 일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지. 맨날 주위에 똥만 치고 욕만 바가지로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니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이거야. 내가 냉정하게 냉정할 거 냉정하게 좀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게 힘든 거고 단점과 장점을 얘기를 한다면 단점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 어? 장점은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응? 이 양반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사 모든 일이 성사가 안 되고 자꾸 나락에서 떨어지는 게 그거. 계단에 높기까지 올라갔으면 올라간 데서 내가 태극기를 꽂아놓고 성징복을 울리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어? 정치인도 정치 나름이라고 큰 인물이고 큰 사람이야. 그 쉽게 해서 뭐든 대통령감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태극기 꽂힌다고 그러면 뭐야, 그치? 그럼 우리 이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응? 나락이 떨어져. 계단에 올라가다 지금 중간쯤은 올라갔어, 지금. 요 중간을 어떻게 넘어가냐, 지금 그게 문제야. 어? 지금 내년에 갔다 이 고비야. 누구 말 맞다나 무슨 뭐 이 적이라고 하면은 만일에 나란님 같으면은 인기를 못하고 박근혜처럼 쫓겨나는 격이 된다고. 아.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야. 앞으로의 운기가. 응. 아.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아,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없다.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주장을 갖다 끝까지 밀고 나가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저기 내가 아는 게 지식이 많아서 해야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이 시킨 대로 하는 노부터뿐이 안 돼. 어. 노부터 쓸모 없으면 내려내야지. 응? 그렇잖아. 노부터 기계가 기계 노릇을 못하면 내려놔야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치 인생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운기를 갖다 지금 따져보니 지금서부터가 시끄러워. 아,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시끄러워. 내년 아. 4월 달까지. 과연 내년 4월 달을 어떻게 넘어가냐. 이걸 잘 넘어가면은 되는데, 지금 그게 걱정이야. 이렇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저기를 하고 이래야지 되거든. 설마 대통령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응?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야, 이렇게 운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래요? 내가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지 않으면 내려와야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되겠고. 모르겠어. 난 나온 대로 얘기했으니까.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